And take a look what happened. 43년 만에 발생한 미국 전현직 대통령을 향한 총격.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서 보인 강인한 면모 때문에 지지층의 충성도가 더 높아졌는데요. 이번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천운이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고개를 살짝 돌린 덕분에 몇 센티 차이로 두부를 비껴간 총알. 트럼프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밤 직접 소셜미디어에 당시 상황에 대해 적고 자신의 무사함을 알렸습니다. 피격 이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60%에서 70%까지 치솟았는데요. 뉴욕의 트럼프 타워와 플로리다 자택 앞에는 지지자들이 집결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신이 트럼프를 구했다, 신이 이긴다 등의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는데요. I'm blaming it on you. Wish death upon me, blood in my eye. 트럼프의 인기가 솟구치며 벌써부터 대선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건재함을 과시하듯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동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 중인데요.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18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예정인 상황에서 트럼프 열풍은 최고조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대혼란 가운데 즉각 나온 트럼프의 행동. 뉴욕타임스는 미디어를 다루는 트럼프의 본능이 드러났고 역사가 잊지 못할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피습은 바이든이 공들였던 지역인 경합주 펜실베니아에서 일어난 만큼 바이든은 국면 전환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